안녕하세요, 곰탱입니다. 오늘은 단양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이 단양에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참 좋았던 9개 관광지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네, 이곳은 저 소녀가 무서워하죠. 예, 이곳은 스카이워크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스카이워크고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오빠에 위치해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어른 3,000원 월요일 휴무입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거나 모노레일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안 했어요, 운행을. 네, 어찌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너무 추워서 안 했을 것 같고요. 이 셔틀버스를 타면 한 10분 정도 남짓하면 도착을 합니다. 이곳의 이 풍경 웅장하게 서 있는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좀 어디 아찔하나요? 좀 곰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아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면요, 이거 너무 이쁘죠? 상당히 이쁜 곳입니다. 이 단양은 총면적 83%가 산으로 되어 있고 남한강이 흐르고요. 저기 보이는 저 도시가 신단양 지역입니다. 그 구단양 어디 있을까요? 네, 요 남한강 아래에 있습니다. 수몰이 됐어요. 옛날에 순식된 때 그 지었을 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마음이 좀 그랬을 거고, 산하고 바다를 이렇게 아울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워크는 10년 됐는데 관광명소 1순위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래서 1번을 뽑았어요. 두 번째 소개를 시켜드릴 곳이 단양 잔돗길입니다. 이 단양 잔돗길은 만천하 스카이워크의 주차장을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천하 주차장을 같이 쓰고요. 잔돗주차장도 같이 쓰고 무료입니다. 가장 좋은 게. 이 잔도라는 말이요, 원래 중국에서 보면 외진 산악지대 통과하는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반을 매달아 놓듯이 만든 길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이 잔돗길을 걷다 보면 이 남한강 옆에 이 풍경을 같이 조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에도 어때요? 괜찮죠? 근데 겨울만 좋을까요? 여름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상 보트라든지 여러 그런 풍경들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풍경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봄이나 가을에도 꽃들도 이쁘고 그럴 때도 상당히 괜찮은 길로 보여지고요. 1.2km 정도 되는데요. 산책이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세 번째는 단양팔경입니다. 단양팔경 워낙 유명하잖아요. 주차비 3,000원만 내면 이 가장 유명한 도담산봉 봉우리 3개가 이 호수에 떠 있는 이 도담산봉과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선문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너무 멋진 곳입니다. 이곳도 상당히 좀 괜찮은데 그 외에 이 구단봉 같은 곳은 기양개석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옥순봉까지, 여기는 등산 코스로 상당히 유명해요. 등산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니까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좀 괜찮은 곳입니다. 사해남도 도담산봉과 더불어서 진짜 단양팔경 중 으뜸가는 여행지가 되고요. 산책길 포토존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요건 좀 타왔어요. 하서남, 중서남, 상서남, 이 서남 계곡 쪽으로 이 국도 59번을 타고 가다 보면 펼쳐져 있는 산세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멋지죠? 한번 꼭 가보세요.
번째는 구경시장입니다. 여기는 한번 전에 제가 소개를 따로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낙 좋은 곳입니다. 제가 등급 만점을 주는 곳인데요. 아, 이곳은 진짜 먹거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10세기 말에부터 형성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손님 많이 없어서 황폐되는 곳이 많죠. 지방시장에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은 먹거리여서 상당히 유명하고요. 특히 이 특산물인 육종마늘을 이용한 그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처럼 단양이 구경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므로 꼭 한번 단양에 갔으면 여기는 필수적으로 가보셔야 할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방산 전망대입니다. 네, 여기는 제가 등급을 하나 깎은 게 이 패러글라이딩이 좀 비싸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거든 아니더라도 보시면 아시죠. 이 올라온 길도 험하지만 정상에 서면요 진짜 멋집니다. 이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패러글라이딩 하기도 유명하지만 전체가 다 포토존입니다. 사진찍기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활용하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이 패러글라이딩 한 번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다누리 아쿠아리움입니다. 저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어른이 만 원이면 진짜 아쿠아리움 치곤 쌉니다. 9시부터 6시까지인데 매주 월요일 휴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곳에 들어가면요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물고기들이 진짜 220여종 엄청 많이 있어요. 관리도 잘 해놨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민물고기가 다 이쪽에 모여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구경할 수 있는 풍경도 다 있고요. 진짜 괜찮습니다. 북한의 물고기나 외부의 그런 물고기, 낚시 박물관도 있어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셔도 되고요. 단양 팔경이 하나씩 여기에 꾸며놨어요. 여기는 아마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제가 별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경거리도 많고 꼭 가보세요. 일곱 번째는 단양 생태체육공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박하고 캠핑카의 성지예요. 별점은 제가 한 두 개 정도 뺐는데요. 요거는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고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많은 이 차들이 항상 여기 서 있습니다. 잠박 차량이 너무 좀 많고 그래도 이렇게 시내기 시설부터해서 산책길도 괜찮고요. 참 가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가겠네요. 그래서 캠핑의 묘미를 찾으려면 여기다 한번 가볼 만합니다. 꼭 한번 들려보세요.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면 울고 남은 일 아, 여덟 번째는 고수동굴입니다. 고수동굴. 네, 이곳은 어른이 11,000원, 네, 그리고 주차비가 3,000원이 좀 추가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좀 약간, 사실 제가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점수를 좀 싸게 줬는데요. 5억 년의 신비가 녹아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공개가 된 그런 동굴입니다. 종이석, 석순, 유석, 휴석, 동굴 진주 등 진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멋진 풍경은 정말 예술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좁고요. 어둡고 미끄럽습니다. 높낮이도 되게 심해서 어르신들 되게 좀 힘들어하시고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저희가 좀 가봤던 다른 동굴에 비해서는 가성비도 좀 그렇고 좀 많은 부분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쪽에
5억 년의 신비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동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다음에는 수양개 빛터널입니다. 인스타에서 상당히 핫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월요일 휴무고요. 얼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곳은 어느 곳이냐?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땅굴이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 터널에 나중에 최근 들어서 조명과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놨어요.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 테마들이 있어서 마음의 심쿵함을 좀 담아내고요. 인스타에 많이 떴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곳 중에 하나고요. 요 상단 딱 보시면요. 여기서 이 풍경에서 CG로 만들어 CG라고 해야 되죠? 이게 잘 몰라요. 만들어낸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괜찮습니다. 이색적이고 너무 좀 괜찮긴 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터널의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다 보니까 끝났어요. 이게 뭐지? 이뻐지려고 하는데 끝나네. 그런 단점도 약간 있었고요. 이건 사실 저희의 문제이기는 한데 참 어때요? 이 불빛이 있는데 너무 밝습니다. 이게 어두워지고 깜깜해져요. 이게 상당히 이쁜 곳인데 원래는 여기 붙어있는 선사 유적지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같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는 거기가 지금 열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바깥을 돌리니까 아쉬웠어요. 만약에 어두울 때 왔으면 진짜 여기 이쁜 곳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상 단양의 가장 멋진 장소 9군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느 하나 참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